난 거북이 이겼다. 진영아, 너가 뚱뚱했을 때가 있었지? 언니, 뚱뚱했을 때 사진. 어, 그래. 막 이랬어요. 이때 완전 귀엽다. 오비 삼남매 할 때. 오빠 한참 무시할 때가 뭐야. 언니 이거 패션쇼 할 때 이랬다니까? 살이 이렇게 쪘었어. 그러네. 언니 이거 봐, 개가 더 이뻐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진영이가 막 밉게 뚱뚱한 스타일은 아니었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넌 지금 막 벗고 싶지? 막 옷 입는 게 싫지? 벗고 싶지? 저렇게 살 빼면 막 벗고 싶거든. 아니에요. 벗고 싶어 난리가 났네. 아니. 이렇게 말르고 이거 뭐 싫어. 그건 너무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을 자랑하는 권진영과 최하정. 꾸준하게 노력을 한 덕분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권진영이 자랑스럽다는 언니 최화정. 기티 하나 잡아. 기티가 나. 기티 개그. 그 남자 최화정이 있어. 형교빠. 주은교빠가 나랑 말하는 거 있을 때. 형교빠. 형교빠 최고야. 형교빠! 양곱창 사줘. 드디어 라디오 방송이 아니야. 시작되고. 조원석이.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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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 이따가 오늘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요, 네. 권진영 씨 이제 이따 무대로 나가셔서 이뻐졌어요. 풀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영복 입고 와야 되나 봐 여기. 한번 나가봐. 이러 묶으라고 이렇게. 어디 괜찮아요? 진짜 탄탄하다. 그래? 여기 옆 라인을 봐. 야야, 대 바지를. 이렇게 스쿼트는 올바른 자세 한번 해봐. 스쿼트? 좋다. 제가 얼굴이 권진영이지 몸은 김혜수야. 소프트웨어는 김혜수라니까요. 이렇게 비교해보니 김혜수씨와 좀 닮은 것 같나요? 유독 언니들에게 인기 만점인 권진영. 이런 진영이를 예뻐하는 언니 우희진 등장. 봤을 때 그때 한참 그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여자 박명수 막 언니 우시해줘 우시 언니 우시해줘 우시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봤거든요. 그랬는데 실물을 딱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진짜? 사실 이렇게 개그우먼들 하면은 막 시끌시끌하고 막 기가 세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정말 세더라고. 귀엽고 그런 모습에 사뭇 다른 모습에 호감이 갔죠 처음에. 맞죠? 사귀는 거야? 봤죠? 고백받은 거 봤죠? 아 이게 정말 남자들이 고백을 해줘야 되는데 언니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줘서 별명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사이에서 언니 킬러. 의외 있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언니예요. 언니들 사이에서 막내라서 행복하다는 권진영. 자매예요 저희는. 위에 언니가 하나 있고요. 제가 막내이자 둘째입니다. 근데 저희 언니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니까 정말 끝 떨어진 연주랑 너무 불안한 거야. 막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거. 나 어떡하지? 언니 빨리 언제 와? 막 이런 이렇게 보채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언니가 없다 보니까 언니한테로 연락을 합니다. 이제 언니가 달려와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이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언니들과 우희진 언니까지가 저희 큰 언니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잘했죠 언니. 고맙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소문이 김수, 박미선, 뭐 우희진, 우리 큰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한테는 진짜 좋은 언니들이니까 이 사회생활 하면서 좋은 언니들 얻었으니까 언니들한테 잘하라고. 언니가 이쁜 만큼 속이 너무 깊고 제가 본 사람으로서는 진짜 최고의 여성상, 어머니상. 이런 분은 어머니로 둬도 괜찮겠다 싶어요. 괜찮은 여자예요. 나 어머니 됐구나. 어머니상, 최고의 어머니상. 언니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수기 언니는 최고의 아버지상이에요. 노주현 선생님 닮았잖아요. 괜찮다. 괜찮아. 아버지, 저는 역시 이렇게. 혹시와 나는. 아버지상, 친구야. 어머니상 좋아해요. 아버지상? 여기는 어머니상. 저도 촬영하면서 늘 이렇게 막내였거든요. 아역 때부터.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옆에서 이렇게. 저희 나이 많은 선생님들보다도 또래 언니들이 되게 많이 챙겨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저도 그만큼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언니가 됐으니까 이제는 저도 좀 조언이랍시고 얘기해줄 수 있는 좀 그런 게 생각더라고요. 사귀는 거야? 계속?
저희 잘 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잘 살겠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